이 천재 슬라임 포우는 여기를 쏘면은 분명히 벽장이 열리는 걸 예상했지요. 헐,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건 예상 못했는데. 형님, 안녕히 계십시오. 저는 이 돈으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떠날 겁니다. 그럼 이만, 자, 이 돈은 모두 내 거입니다. 형님, 저한테 미리미리 잘해주셨어요. 어? 뭐? 뭐지? 어? 설마? 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큐신이 바로 나오다니? 잠깐만요. 그래도 그래요. 이건 형님 돈이 맞습니다. 돈부터 챙겨드릴 테니까. 잠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. 형님 돈 제가 다 챙겼습니다, 형님. 아따고. 그러고 보니까 저는 체력이 25밖에 없군요. 다시 차고 있긴 한데 언제 다 떨어질지 모릅니다, 형님. 이렇게 허약한 저는 이 호텔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형님 말을 잘 따라야겠습니다. 한순간이라도 형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. 가기 전에 잠깐 여기에 딱 봐도 빨판을 붙이라고 표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자리가 있어서 잠시 쏴보겠습니다. 역시나 잘 붙는군요. 자, 땡겨보겠습니다. 형님, 비밀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, 형님. 이 정도 성과면 형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? 돈이 또 나왔습니다, 형님. 여기에 10%만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보석도 있습니다. 좋았어. 저번에도 하나 찾았고 이번에도 하나 찾았고, 도대체 이 보석은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? 일단 열쇠를 형님한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, 형님. 여긴 더 이상 볼... 잠깐만요, 형님. 여기 또 땡기는 게 있습니다. 이것마저 땡겨보겠습니다. 범상치 않아요. 분명히 엄청난 게 들어있을 겁니다, 형님. 하나, 둘, 셋! 어? 그야말로 뭐야! 형님, 못 볼 걸 봤습니다, 형님. 애초에 옷은 있지도 않으면서 옷 벗은 척하고 말이야. 정말이지. 이 녀석! 형님, 이 못된 요령을 제가 꼭 잡고 말겠습니다, 형님. 이 나쁜 녀석! 나에게... 정말 쓸데없는 걸 보여주셨군. 어딨어? 꼭 잡고 말겠습니다. 이 녀석. 자, 형님, 이 못된 녀석 잡았습니다. 시력이 0.5 정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, 형님. 정말 못 볼 걸 봤어요, 형님. 빨리 이 통제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, 형님. 자, 열쇠도 가져가시죠. 정말 끔찍한 걸 봤어. 내 눈까지 나빠진 것 같아. 난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말이야. 자, 다음은 스페이드 열쇠였으니까 이쪽이구만. 슬라임 포야, 한 번 더 나와야겠어. 자, 나오렴. 형님, 전 더 이상 눈이 나빠지기 싫습니다, 형님.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. 형님, 이상한 도깨비 불들입니다. 이 녀석들을 자꾸 아까부터 물건을 없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열려고 했던 그걸 그 뭡니까 그거? 돈 들어있는 거 없애버렸습니다, 형님. 자, 다시 되찾았습니다, 형님. 이 녀석들, 이 못된 도깨비 불들. 자, 다 빨아들여주지. 쨔쨔. 이거 웬 선글라스가 있네. 마지막 한 마리만 더 빨아들이면 그 돈 들어있는 기계 되찾았습니다, 형님. 여기에 열쇠를 꽂고 돌리면 다음 열쇠가 나오겠죠. 어떻게 알았냐고요? 전 천재 슬라임 포... 나오는구나.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. 순간 바보가 된 줄 알았어요. 아하. 자, 클로버 열쇠를 얻었습니다, 형님. 이 열쇠를 또 형님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선글라스가 저절로 떠다니네. 아니구나, 유령 녀석입니다, 형님. 선글라스를 끼고 못 부리고 있어, 이 녀석. 용서할 수 없구만. 나보다 멋있는 척을 한다니. 이 유령 싹싹으로 혼내주도록 하지. 쨔. 뭐야. 뭐야, 안 통하잖아. 형님, 선글라스를 껴서 유령 싹싹으로 눈부시게 못합니다, 형님. 그렇다면 선글라스를 뺏어버리면... 좋았어. 먹혔습니다, 형님. 자, 이 녀석. 선글라스 껴가지고 유령 싹싹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. 아하. 뭐야, 쪼꼬미들 나왔잖아. 형님, 유령이 또 나왔습니다, 형님. 선글라스부터 뺏었습니다. 쨔쨔쨔쨔. 형님, 저는 체력이 25밖에 없는 슬라임 포우라서 무섭습니다, 형님. 그래도 금방 다시 차긴 하지만 잡았습니다, 형님. 이 녀석을 휘둘러서 저 쪼꼬미 녀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, 형님. 아하, 그 아니고 아직 안 끝났군요.
어디서 나오는 거지? 이 녀석 여기 있구나. 트레스 빨아들여. 체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형님. 진짜로 해냈습니다 형님. 이제 이 클로버 열쇠를 형님한테 드리도록 하죠. 받으세요 형님. 재밌어 슬라임포야. 정말 슬라임포가 고생이 많구만. 자, 이 클로버 열쇠는 밑에서 쓰면 되겠지? 자 그러면 오빠야! 뭐야? 이거 저절로 움직..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? 이거 막 내려가는데 귀신이 갑자기 막 빠르게 흔들고 그런 거 아니겠지? 가지 아무 일도 없었어. 로이지 엄마야. 요령 싹싹으로 빨아들일 때 자유로 조작을 하면 노즐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네. 놀랐잖아요 박스님. 그리고 알고 있거든요. 위나래 빨아들이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기술이니 잊지 말고 기억해두게나. 이미 외웠다니까요. 자 일단 나오렴 슬라임포야. 아하 부르셨습니까 형님. 이번에도 쏙쏙 들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군요. 형님 여기 안 들어가집니다. 그래? 여기 안 들어가죠? 그러면은 뭔가 장치가 있을 법도 한데. 빨아들여지는 것도. 뭐야 돌아가는 거 있다. 그래서 박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잘 기억하라고 했구만. 요거를 하면서 통제권을 넘겨주면 슬라임포야. 아하 형님 완전 천재 아니십니까? 저 닮아서 천재인가? 아니면 내가 형님을 닮아서 내가 천재인가? 아하 그건 그렇고 이렇게까지 잠그는 걸 보면 분명 안에는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게 틀림없습니다. 열렸습니다 형님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찌찌찌찌. 근데 막상 중요한 가위가 떠다닙니다 형님. 무서워라. 어디로 가야 되지? 분명히 중요한 게 들어있을 법한 그 돈 들어있는 기계가 안 보입니다 형님. 이럴 때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?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? 나는 형님을 닮은 천재니까 생각해보면. 알겠습니다 형님. 또 그 도깨비 불 녀석들이 없애놓은 것이군요. 그렇다면은 이게 아니야.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이 빛으로 이 빈 곳을 쓱 하고 비추면. 역시나 나왔습니다 형님. 이 못된 도깨비 불 녀석들 유령 싹싹으로 싹싹 빨려들어주지. 잽싼 녀석들. 내가 못하는 건가? 왜 이렇게 이 녀석들 잽싸서 안 들어오는 거지? 너희들 때문에 애꿎은 의자만 뱅뱅 돌아가잖니. 자 열쇠를 꽂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과연 이번엔 어떤 열쇠가 나올 것인가? 별 모양 열쇠입니다 형님. 엄청 중요해 보이는 열쇠군요. 빨리 이 열쇠를 형님에게 가져다 주기 전에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어서 잠깐만 가지고 놀고 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뱅뱅 도는 의자에 타고 뱅뱅 돌아본 적 다들 있으시죠? 하지만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.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. 여기 누가 타고 있다. 그만. 형님 제가 유령을 어지럽게 해서 괴롭혔나 봅니다. 가만히 앉아있던 유령들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놀이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유령 녀석들 뭔가 색깔이 다르다 했더니 공격할 때마다 돈을 줍니다 형님. 부자 유령입니다. 꼭 잡아야겠습니다. 한 명 어디 갔어? 여기 있구나. 짜짜짜 일단 이 녀석부터 먹었습니다. 먹었더니 안에서 막 돈이 막 나옵니다 형님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부자 유령은 다르군요. 청소기가 고장났나 봅니다. 돈이 막 나와요. 이 정도면 돈 주는 것도 일이겠습니다 형님.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겁군요. 그래도 싹싹 다 긁어보았습니다. 자 이제 이 돈과 열쇠를 전부 다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. 형님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저를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지요. 우리 슬라임포가 물에 녹아버렸어. 어째서 이렇게 시원한 물에 녹아 없어지는지 모르겠네. 이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에. 아무튼 잘했어 슬라임포야. 너의 유언대로 칭찬해줬어. 자 돈과 열쇠를 참 잘 가져오는구나. 멈췄잖아. 빨리 올라가. 잠깐만.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인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잠깐만. 이거 뭐야? 왜 거꾸로 와? 역시 어떤 유령이 장난을 치는 거야. 이럴 줄 알았어. 어느 녀석이야? 나와. 아니고 나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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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엄청 세 보이는 녀석이야. 잠깐만요. 일단은 이 녀석도 분명히
먼저 간 다음에 꼬랑지를 잡으면 되겠지. 어이구 뭐야, 혼자 넘어지잖아. 자 일단 번쩍. 에이 이 녀석 뭐야, 꼬랑지가 두 개야. 어이 이 꼬랑지 왜 엉덩이 같아 두 개 빨아들이니까. 아무튼 이 녀석 겉으로만 세 보이지 엄청 약한 녀석이잖아.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웃자 슬라임 포워도 열심히 잘 싸우던데 나랑 못할 거 없지. 자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반짝해지자고. 자자자 지금! 아, 아따가! 아, 얘가 먼저 날 때렸어. 이 녀석 생각보다 강한 녀석이야. 나한테 한 방 먹이다니. 우자자자자. 하지만 이 녀석 체력 별로 없어. 이제 끝내! 시간이 왔다! 이거지! 겉으로만 엄청 세 보이고 사실은 약한 녀석이었다는 거지. 후후후. 그에 비하면 난 겉으로는 엄청 뭐야? 호, 제법 난폭한 녀석이었구만. 그런 녀석을 용케 붙잡았어. 저 지금 중요한 대사할 타이밍이었는데. 아주 좋은 연구 샘플이 되겠네. 그 기세로 계속 분발해주게나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끊을게요. 자 아무튼 그에 비해서 나는 엄청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곰돌이인 것이지. 그러므로 그 선글라스 경찰관 유령 따위는 내가 한 방에 잘.